먼저 이 자리에 제가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또 올 수 있도록 또 그 배려를 해주신 또 우리 이사장 해수 스님, 또 우리 해설 주지 스님, 또 그 한마음 과학원 또 운영을 굉장히 헌신하고 계신 우리 또 해찬 스님, 또 부원장이신 또 우리 이양희 부원장님 감사합니다. 그 밖에도 제가 이 글을 그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저자가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또 제가 통찰도 얻었고 또 이해도 또 얻어서 또 제가 이거를 그 써나가는 이 안에는 또 여러분들의 숨소리도 또 있고 또 따뜻한 눈빛도 아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마 이런 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종교학자로 오늘 방금 전에 우리 해유 스님 발표하시는 걸 보고 그 한마음 선언에 굉장히 귀중한 보배가 좀 있으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비교적인 관점에서 글을 좀 써내가며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감사를 드렸고,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해유 스님이 최근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그거를 빨리 영문으로 좀 외국 학계에 좀 알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한글로도 번역이 빨리,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사장 스님과 우리 주지 스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그 논문이 영문으로 좀 나왔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이 논문을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한 70장 정도가 됩니다. 되는데 그 여기는 이제 거의 좀 요약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는 어느 날그 제가 이제 해찬 스님을 뵀는데 갑자기 책한 권을 하나 줘요. 저는 뭐이 책이 그 책인지는 몰랐습니다. 근데 그게 뭐냐면 2000년 7월에서부터 9월까지 그 과학원 세미나 법문이라고 있어요. 근데 제가 볼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겁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그 아직까지 체킹을 못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보니까 거기서 제가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거는 뭐냐면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다가 그 이제 의학팀, 뭐 인문학팀, 사회과학팀, 공학팀, 또 인문 사회과학팀, 교육팀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그러시면 결정적일 때 보면 굉장히 크게 웃으세요. 그래서 저는 이 웃음이 이게 뭘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. 하나는 또 하나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는 어저께 우리 청고 스님께서 또 조금 전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마음 그이 선언에서는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이제 마구잡이 실천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미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럼 또 행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행동에서 또 수많은 질문들이 또 생기고, 그럼 또 다시 알므로 와야 되거든요.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 대행선사께서는 이게 경험을 본인이 이제 그 산속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하신 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 한마음 요전에 봐도 많이 드러나 있고, 또 과학원 세미나 법문은 단순한 그냥 법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랭귀지를 좀 줘라. 이 대행선사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이 연구자분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일반 제가 신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라 지식인들한테 나는 그 언어를 잘 모르니 그 언어와
관련돼 있는 좀 언어를 좀 줘라. 근데 경험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. 이분의 이 경험의 세계나 또 경험 안에서 일어났던 질문의 세계나 또 질문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 들어가는 세계나 또 그 이해가 맞다는가 하는 확증의 세계나 또 그 확증을 통해서 또 실천으로 가는 세계나 또 그 실천에서 또다시 질문으로 들어오는 이 세계가 이 그 대행선사께서는 거의 다가 이게 떡 주무르듯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랭귀지가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언어를 그 과학원 세미나에서 그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. 아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교양이 있어서 끝내니까요. 예, 예, 예. 제가 그 이 그 대행선사 마음의 소리 없는 울림 그 리듬과 패턴인데 이분은 잘 아시죠? 모두들. 예. 아, 대행선사 연구에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우리 해선스님께서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하셨죠.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또 내시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그게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. 어떤 논문도 대행선사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없어요. 뭐 관법, 그러니까 언어들은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. 개념들도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대행선사 안에 무엇이 일어났을까? 어떤 과정이 일어났을까? 어떠한 확증을 통해서 일어났을까?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질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대행선사는 단순히 불교의 어떤 언어 갖고 당신의 경험을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경험하고 맞지 않는 언어 놀이에 빠져 있던 분 같지는 않아요. 당신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부터 결정을 해서 행동까지 갔을 때는 교리 때문에 뭐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컨셉츄얼리스트, 개념주의자의 어떤 환상이 아니었고 만나는 모든 대상들, 이 대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또 당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열려있고 또 그 경험을 끊임없이 소위 하나됨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과학원 세미나 법문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한마음 요전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리듬 같은 게 들려요. 그 리듬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은 마음을 내신다 그러잖아요. 이 그 신도님들이나 또 스님들이. 그럼 이게 마음을 낸다는 게 이게 뭘까? 이게 저한테는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지금 질문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. 선한 질문이 또는 모호한 것에 대한 질문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열려져 있지 않았던 그 질문에 내가 몸을 여는 것, 마음을 여는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.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깊게 이해해 들어간 겁니다. 또 그 이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거를 갖고 나름대로의 확증이 있으세요. 맞다.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끊임없이 실험을 하신 것 같아요. 현실 세계로.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혁신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보냐면 부산에 가셨을 때 이때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거를 당신께서는 확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실험을 하신 거죠, 말하자면. 그리고 돌아오셔서 또다시 그걸 한번 체킹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972년도에
소위 한마음 선언을 개창하신 이런 모습이 아닌가. 그래서 패턴이 그 질문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경험의 세계, 또 이해의 세계, 판단의 세계로 이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나중에는 질문이 일어나면 쑥 행동으로 그냥 가요. 워낙에 마스터를 잘 하셨으니까요. 근데 이런 부분이 당신에게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게,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의 악보가 이분에게 좀 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초신자들,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이 어떤 재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서부터 이 결정에서 행동까지 가는데 전부 다 느려요. 질문도 안 나오고 그냥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, 대행선사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오는 즉시 그 디사이딩이, 이게 마스터링이 된 것 같아요. 그 산에서도 수많은 이 그 뱀하고 이제 대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그 많은 것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저게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. 이분의 어떤 스피드가.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질문도 나오기 전에 벌써 이게 멀리 떨어지잖아요. 뱀을 보면. 또는 이 소위 나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분별로 가고 나하고는 다르다. 뭐 이런 게 가는데 이게 벌써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게 하나 되는 이런 게 굉장히 천재적인 이런 훈련이 소위 산에서 이분이 마스터링을 한 게 아닌가. 아주 굉장한 그 마스터인 것 같아요. 아주 거대한 마스터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존재 또는 새로운 어떤 이 만남,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,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이게 전부 다가 포섭이 되는 거예요. 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이 가장 존중받는 하나됨의 경험을 이 어른하고 대행선사하고 만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들 눈물을 많이,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 한 번의 경험이 사람을 다 녹여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에 워낙에 어떤 천재 같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산에서 만행을 하시면서 하신 게 아닌가.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경험은 9살 때 경험입니다. 이미 다 저는 끝났다고 봐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좀 걸렸던 것 같은데, 그 실험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마스터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분의 그 저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안에는 큰 마디가 있습니다. 그 마디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세 가지입니다. 하나는 완전히 기존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새롭게 어떻게 변혁이 되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. 그 경험을 제가 소위 종교적인 어떤 이 회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9살의 그 경험을 제가 이제 그 분석한 건 여기다가 이제 하질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정교하게 그 스케치가 안 돼 있습니다. 그 릴리지어스 컨벌전에 대한 문제, 또 하나는 이 도덕적인 어떤 회심이에요. 그러니까 이 어른은 보니까,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심성이 굉장히 고우셨던 분 같아요. 이 대행선사께서는.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연약하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마음이 가시는 분 같아요. 원래 성품상. 그런데 그 이 회심이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서 이분이 이게 실천으로 갑니다. 실천으로 가서 산에 이렇게 만행을 하시다가 자꾸만 내려오시잖아요. 그 내려오시는 게 이 뭐 가족을 만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뭔가 실천을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실험을 하신 게 아닌가.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
부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성적인 이 그 회심인데, 지난번에 우리 그 대행선 연구원에서 아마 하셨을 때 어느 스님께서 뒤에서 우리 그 대행선사가 조금 그 이레이셔널하다. 근데 내가 볼 때 대행선사 굉장히 이분은 교육적인 일은 훈련은 안 받으셨지만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. 엄청나게 지적인 사람이에요. 인텔렉처라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리노베이션 하려고 이 본 그런 어떤 아, 그런 분이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이 이 그 대행선사의 그 이 리듬 안에 굉장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대행선사는 아마도 불교의 마틴 루터가 아닌가.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 푸르른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마틴 루터가 혼자 성당에서 Here I stand, 나 혼자 여기 서 있다. 그 얼마 떨리는 일 아닙니까? 이 어마어마한 가부장적인 사회 또는 불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소위 컨셉츄얼리즘에 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것을 이 만들어낸다는 것,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엄청난 이거 그 일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 같은 분이 아닌가. 그래서 이 대행선사의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해유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전하는 어떤 우주적인 어떤 리듬이고 우주적인 그런 악보가 아닌가. 그래서 정말 올드 좀 그 맛진한 그런 와인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와인으로 좀 탄생되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한마음 선언도 정말 리노베이팅한 그 스피릿을 대행선사가 전하고려고 하시는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은가.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언어적인 이 말의 어떤 이런 유희가 아니라 개념의 유희가 아니라 좀 더 깊은 그러한 대행선사의 어떤 우주적인 리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. 이 정도로 하면 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. 사실 교수님 논문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랬는데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갖고 계신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이 갖고 처음에 출발하신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. 그러니까 스님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 갖고는 되지 않고 하는, 그리고 또 이 마음 개념의 어떤 반복적인 리듬 패턴, 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하는, 그리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펼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그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사실은 아까 그 한마음 과학원 법문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과학원 법문 계속 참석을 하면서 아마 거기에서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접니다.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처음 뵙는 분이 제 이름을 딱 보더니 아, 거기서 엄청나게 혼나서 울고 있던 그 저기 과학원 회원이 아직도 나오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열심히는 하지 않고 하여튼 그 과학원 법문 말씀해 주셔서 아, 그 다시 한번 또 제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좀 다잡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기회였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는데요. 어떻게 질문 하실 분 계시면, 예, 박종래 교수님.
네, 우선 대행 스님의 그 가르침의 그 핵심 부분을 전혀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또 선언 그 내부 내지는 또 과학은 멤버들조차도 채 주목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부각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교수님께서 그 스티커까지 붙여 가시면 가면서 이렇게 읽으셨던 그 법문을 대행 선사께서 해주실 때 일곱 번 해주셨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아주 먼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큰 스님의 마음임을 어떻게 그동안 보지 못했느냐 큰 어떤 경책으로 와닿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 과거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함께 깊이 또 생각해 볼 과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그런데 그 교수님 발표를 듣고 제가 질문이 아니고 제 의견을 담은 코멘트를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건 뭐냐면 대행선사가 보여주신 여러 행장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보통 뭐 같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든지 제가자의 입장에서 보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험과 세계를 넘나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,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혁신 아닌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이게 척박한 그 성차별이 뭐 엄청난 이런 기존 종교 종단 내에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포교를 하셨다든지 뭐 세계 각국에 뭐 지점을 지원을 몇 개를 더 냈다든지 이것은 현상이고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혁신 그거에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행선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리고 그 대행선사가 몸소 실천해서 증명해 보이신 모든 혁신 활동의 근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행선사가 선언하신 불교는 진리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불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불교는 바로 진리다. 왜 그러냐? 불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교는 그 생명의 근원이 인연 따라서 놔두고 돌아가는 그 지점에 혁신의 근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인식 때문에 큰 스님의 그 가르침 중에 물질계가 정신계가 두라니게 돌아가는 그 중심으로서 한마음을 세우시고 그 두라니게 돌아가는 공한 도리를 그 설명하시기 위한 용어로서 주인공을 내세운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모든 혁신을 관통하는 원동력이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삼각원형오공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한마음도리의 핵심이고 큰 스님 가르침의 요체이고 따라서 이것을 우리 과학원 멤버들은 더욱더 천착해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말씀을 지금 박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, 이제 그 한마음 과학원에서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외부자 입장이니까 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 대행선사의 이 경험의 세계나 또는 이 아까도 제가 말씀한 이 마스터링의 세계 있지 않습니까? 이 세계는 제가 볼 때는 그 비즈니스 리뷰라든가 또 아니면 그 폴리티컬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쪽에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드러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에 랭귀지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.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. 그래서 이제 대행선사께서 말씀을 하신 게
제가 읽어내기로는 이 어른께서 이 그 제자들한테 뭐냐면 언어 좀 달라.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정직한 분 같아요. 이 보면.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 이제 법문을 하시면서 그냥 법문이 아니지 않습니까? 나는 좀 언어를 잘 모르니까 좀 연구해서 나한테 언어를 좀 달라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행선사에서는 안에서는 지금 다 끝난 겁니다. 다 나름대로 확증도 되고 다 끝난 거예요. 근데 이 랭귀지를 좀 원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깊은 이 그 제자들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절규입니다. 그 언어를 좀 달라. 내가 지금 언어를 모르니. 그래서 내가 이 어른을 이걸 쭉 읽으면서 보면, 야, 이분 참 겸손하시다.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, 이게. 그래서, 아, 그런 게 이 감동이 지금까지 이렇게 선언이나 이분을 이제 아셨던 분들한테는 거의 공통된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. 어저께도 우리 주지 스님 제가 옆에서 뵈면서 스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있는가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 과학원에서 언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다른 질문. 예, 그 말씀 관련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. 삼가관용 오공도리를 그 가르침을 받은 지는 벌써 25년 전입니다. 제 개인적으로 볼 때. 그 언어를 제가 연구하는 재료공학 분야에서 터득하는데 20년 이상 걸렸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펼치려고 하는 분야에 맞는 용어와 방법으로 다가가야 된다 하는 말에 적극 공감하고요. 100% 공감하고. 그런데 그 언어를 발굴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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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? 예. 예. 질문 두 분 받겠습니다. 예. 여기 짧게 해주시고, 아. 스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? 제가 그럼 먼저. 해도 될까요? 예. 아, 예, 예. 스님께서 이제 먼저 하시면. 감사합니다. 아, 교수님 감사합니다. 정말 깊은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. 교수님께서 저희 선원에 해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 교수님 발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고 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주인공 관법에 대한 연구, 여러 연구가 있지만 대행스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말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, 제가.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,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? 그 연구 내용은 과연 뭘 말하는 건지 꼭 확인을 하고 제가 기차역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예,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스님 감사합니다. 그 대행선사는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는 그런 펼쳐진 세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산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걸 볼 때 굉장히 이게 이 안에는 편견이라든가 뭐 이런 게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천부적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보면 더럽다, 안 더럽다 이렇게 판단부터 하는데 이 도덕적인 판단도 하고 남성이니 여성이니 뭐 이런 판단부터 쭉 해나가는데 이 대행선사께서는 그런 게 없고 그것이 또 아주 가까운 곳 그 대행선사 안뿐만이 아니라 아주 먼 이 지구 끝 또는 그 넘어서까지 이게 자유자재로
이 분께서는 이게 이제 개방성이라 할까요? 근데 그 개방성이라는 거는 자유함이 없이는 그 개방성이 없거든요.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함 속에서 그 개방성이 있는 그것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또는 바깥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돌아간 그런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저 기본적인 아주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교수님의 그 말씀은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